안녕하세요. 매직쿠킹TV의 대령숙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이를 이용해서 오이지를 현대풍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이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이는 제가 1kg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5개 정도 돼요. 오이는 씻을 때 너무 빡빡 뭐 문질러 씻거나 이러면은 이제 상처가 나게 되죠. 상처가 나면 이제 나중에 곰팡이가 낄 수도 있고 골마지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앞에 이 꼭지도 사실 안 자르고 그냥 담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이는 깨끗한 물에 그냥 살살 씻어서 완전하게 물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씻어놓고 한두 시간 정도 그냥 물기를 뺀 상태. 만약에 물기가 있으면 키친타올로 깨끗하게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이는 제가 지금 1kg를 준비해 놨습니다. 오이 효능이 있는데 참뭐 생각지도 못한 효능들이 많네요. 뭐 항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도 좋고, 그리고 입에도 좋대요. 구강. 예. 그래서 이 오이를 좀 자주 이용하시면은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면서 맛있는, 그리고 뭐, 몇 개월이 지나도 물르지 않는 그런 꼬들꼬들한 오이지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메모지를 준비하셔가지고 재료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소금을 140g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백설탕, 네, 백설탕입니다. 150g. 그리고 이 친구는 식초예요. 오늘은 환만 식초를 썼는데요. 뭐 집에 사과 식초, 화형 식초, 현미 식초, 양조 식초 다 가능하니까 어떤 식초를 사용해도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식초는 지금 100g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주인데요. 소주는 조금 오래 지나도 골마지가 끼지 말라고 조금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30g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들어가요, 사실. 감칠맛도 조금 내면서 맛도 좀 풍미도 높이는 까나리 액젓이 10g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거죠. 네, 마법의 가루. 네, 미원이 3g 정도. 네, 옆에서 웃음을 좀 터트리려고 하네요. 네. 마눌님이, 예. 자, 3g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료는 뭐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제일 필요한 게 이제 저울이겠죠? 예, 가정용, 예, 저울. 1kg짜리 저울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이제 누름독, 예, 누름통이 필요합니다. 뭐 누름통이 없으신 분들은 위에 무거운 걸 눌러서 오이가 뜨지 않게끔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누름통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재료까지 다 알아봤으니까 바로 한번 오이지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보실게요. 자, 오이는 아주 건조가 된 상태, 예, 그리고 상처가 없는 오이들로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오이 1kg를 통에다가 담아놨고요. 이제 뭐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다 자 소금을 먼저 넣겠습니다. 뭐 풀어주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 버주시면 하면 돼요. 설탕
자, 여기에 이제 식초를 살짝 적셔서 식초를 좀 부어줄게요. 위에다가 살짝씩. 네. 자, 식초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 까나리 액젓. 네. 살짝 위에다가 살짝 잘 퍼지게 부어주시고. 자, 그리고 요 친구, 마법의 가루도 살짝씩.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주를 넣어주세요. 자, 이러면은요,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 여기다가 누름돌이나 예를 들어서 뭐 무거운 걸로 눌러놔도 되거든요. 한 2, 3일 지나면 여기 오이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오이를 이게 덮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거를 우선 눌러서, 자, 이렇게 저는 누름통, 예, 이 통을 샀으니까 이걸로, 예, 쭉 눌러놓겠습니다. 꽉 눌러놓으세요. 예. 자, 저는 이렇게 눌러놨어요, 지금. 자, 완성됐습니다. 너무 짧죠? 지금 보니까 뭐 2분, 3분, 뭐 3분 동영상?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완전하게 꼬들꼬들하게 맛있게 되기 때문에 간단해도 맛은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상온에서 우선 2일 동안을 보관을 해주세요. 그냥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 서늘한 곳에 이렇게 눌러서 보관을 해주시고 2일 정도 지났을 때 한번 열어봐서 이게 안장기 부분이 있으면 좀 잠가 주시고, 예, 한번 뒤집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보관을 해서요 한 4, 5일 정도에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틀 됐을 때 냉장고에 들어가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주일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이지도 하나 뚝딱해서 완성이 됐죠. 다음 시간에는 간장게장, 저번에 예전에 했었죠. 이번에는 양념게장과 양념새우장을 한번 교육 메뉴로 한번 삼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이가 지금 이틀 정도 되었어요. 이틀 정도 상온에서 두었는데, 이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예, 잘 눌러지고 오이가 그 물기 안에 잠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눌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틀 정도 됐는데 약간 이렇게 지금, 네, 보시면은 쪼글쪼글, 네, 수분이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네, 아삭아삭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되었으면은 한번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한 하루 정도만 더 상온에 놔뒀다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한번더 뒤집어 주시고 꽉 눌러서 이제 냉장 보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한 있으면은 딱 일주일 됐을 때 그때 하나 꺼내 가지고 맛을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이지, 예, 물이 없이 오이지 담그는, 예, 조리법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